충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예전에 종교 교육과였죠. 네, 신학대학을 다닐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제 믿음이 헛곱대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을 떠나서 아주 긴 시간 방황을 했고요. 결혼을 했을 때도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또 너무나 우여곡절 속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됐고, 그러다가 2007년도에 정말 주님이 저를 영등포 길거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 있던 알마니아에 나가 있던 친구가 저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제가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러 갈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제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 삶은 많이 소용돌이쳤고, 예전에는 성경이 신화 같은 이야기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감히 이야기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갔게 됐고요. 저한테 너무도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적전지는 문화다라는 소명을 주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광야가 바로 문화 영역일 거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달라는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힘든 길을 10여 년 걸어왔고요. 그 모습들을 이지막에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CBMC라는 곳을 통해서 저에게 일터 사역이 무엇인지, 킹덤 컴퍼니가 무엇인지 알려주셨고요. 그 기업의 운영이 너무 성경적이고 좋아서 저도 CBMC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또 지난 한해 부어주신 은혜처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또 깊은 사랑 안에서 2018년을 더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